이번에 일본 요코하마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실력도 문제 있겠지만 칼이 문제였습니다. 일본 칼절 굉장히 들지 않았어요. 나중에 영상을 내가 보여드리겠는데,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아서 아쉽기는 했지만, 우리 칼이, 야, 일본 칼 못지않다. 칼의 목적은 일단 베는 겁니다. 베는 문제에서 일본 칼보다 더잘 들었다는 자신감하고, 그냥 디자인만 일본 못지않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 칼이 이제 내년에, 일본은 못 가져가니까 내년 로스앤젤레스 3월 달에 대회 있을 때 우리 칼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리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 얼마나 좋은지를 오늘 친구이자 근무 회원인 손창영 사장하고 같이 테스트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왔는데, 제가 누굽니까? 독립군 어병대장 문석봉의 자손입니다. 일본에 질수 없다는 마음이 강하지요. 물론 일본 마츠바 이치로 선생이나 노무라 선생, 사업적으로 굉장히 친하고 도와주는 분들은 있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은 이겨야겠다. 일본 칼보다 더 좋은 칼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서 이겨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하는데, 와신 상담해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칼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해서 일본보다 더 나은 칼, 야, 한국 칼이 일본보다 낫구나 하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를, 무리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우리가 대충 대나무 한개 베는데, 3개, 이거 안 베봤어요. 묶어서 3개 한번 베보고. 그 다음에 일본 다다미가 안 베졌는데,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집단 베기 한번, 요거, 경도가 요거 하나 정도입니다. 두 개를 일본 사람들 쓰죠. 일본 사람들 두개 정도 같이 우리 손창희 사장이 준비해 왔는데, 지금 담근 지 2시간도 안 됐어요. 굉장히 질겨요. 저는 일본보다 더 강한 게 3개를 묶어 봤습니다. 오늘 요걸 다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배워보겠습니다. 시업해 보겠습니다. 자, 저게 한 개는 다시 매야 되겠다. 금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세개 배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개 배기도 사실 힘든데 세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시하다가 금날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한국금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잘 되는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밑에는 묶은 게 떨어져 버렸네요. 이런 손상도 없고, This blade is 10 times, 다마, material is 다마하간의 10 times fold 입니다.
굉장히 소프트하고 세이프하고 힘없이 이제 라이트 무게도 잘 배지죠. 굳이 카문이요. 가까이 좀 오시겠어요? Can you show me your 카다나 블레이드? 나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모니 보이도록 쭉 이렇게. 자, Can you show me? 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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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더 가이. Close up. Okay, thank you. 이번에는 대나무 배스니까 다다미 배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주로 집단 배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 다다미 배입니다. 다다미 돗자리 만드는 재료죠. 그래서 이 한 개 감은 것은 한국의 집단 생각도로 배는 집단 경도와 같아요. 그래서 손 사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어떻게 연습하는 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기 있는 거. 으잇! 요! 헤잇! 요! 헤잇! 자, 이 우리는 지금 아껴 베기 위해서 이 뱃면을 다시 베는데 일본에서는 이것은 감점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반드시 뱃면을 지나가서 베도록 해야 됩니다. 당근지 얼마 된 겁니까? 당근지 2시간 됐습니다. 2시간. 그래서 좀 질기긴 하네요. 근데 연습이 이 정도 되면 일본 거 연습, 일본 다다미 경도보다 좀 못하지만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죠. 3단 4단 과제 해보겠습니다. 자, 3단 4단 과제지요. 발톱 한 후에 에잇! 먼저 내려뱁니다. 에잇! 올려베고 그다음 발 바꿔서 올려베고 그 다음에 수평입니다. 수평 배에서 그걸 놔둔 배. 자, 일본 사람한테 아저씨 어머니한테 수자를 하고 아줌미 하면 다가가서 반대로 베고 우올로 베고 좌올로 베고 수평. 내가 요번에 수평 베기 했는데 일본 칼은 안 베집니다. 수평 베기는데 맞고 자빠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실패했는데 폴츠. 근데 수평 베기 한국 칼 잘 됩니다. 진짜 한국 칼. 이게 바로 한국 칼입니다. 한국 칼의 위력. 자, 로스앤젤레스. I expect 로스앤젤레스. Next year, we have to going to 로스앤젤레스. 한번 해보세요.
잘 안 꽂혔구만. 어, 그건 뭐, 어, 실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확실히 안 꽂혔네요. 아쉽습니다. 하나 더 해보죠, 뭐. 잘 안 꽂혔어. 야, 이번엔 수평배기가 반드시 나갔는데? 아, 이번에는 제가 일본에서 안배질자라고 세게 때릴 때 잡아진 그 5단, 5단, 5, 5단 이상 하는 거. 하고 아, 하나 둘 셋 에잇 여 에잇 여 에잇 자 마무리합시다. 5단 이상, 5단, 5단, 어버버. 자, 이게 보통 한 개짜리 접은 거죠? 내가 이거는 두 개짜리 접은 겁니다. 이건 이제 두 개짜리죠? 이건 세 개짜리입니다. 최고 강한 거죠. 어, 이 정도면 일본 다다미보다 뭐 약하진 않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으잇! 여! 으잇! 여! 으잇! 자, 이렇게 마지막 배기가 수평이 쫙 돼야 되는데, 그 손사장이 된 것보다 좀 못했네요. 좀 아쉽긴 합니다. 손사장이 오늘 잘 됐어. 위너입니다. 손사장 위너입니다. 이렇게 배야 되는데, 일단 뭐 일본 칼보다 훨씬 잘 배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잠깐 힛!